안녕하세요. 박경문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번 케이스는요, 구치부입니다. 사실 구치부에 대해서는 그다지 특별하게 심미적인 존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그렇게 수술을 하려고 했죠. 전치부라면 우리가 진지바 라인이라든지 또 크라운의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라든지 또 잇몸의 진지발 제니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신경을 썼는데요. 구치부에서는 사실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분은 83세 환자분이세요. 벌써 오랫동안 저하고 임플란트를 해왔던 분이신데요. 40번대, 46번에 폐로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발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47번도 사실은 지금 벌 발치되어 있는데요. 이미 본이 오버그로스 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. 네, 임상 상태에서 보시면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. 위에 사진이 아주 분명하진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하신 10번 때 대합치를 보시면요, 진지발 라인이 그렇게 자연치아처럼 원래 자연치아의 진지발 라인처럼 자연스럽지는 못하죠.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힐링 어퍼트먼트가 이게 둥근 형태거든요. 그 둥근 형태의 힐링 어퍼트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대개 이렇게 전체적인 구치부에 진지발 라인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CT 상태에서 보면 47번은 벌써 힐링이 되어 있고요. 46번은 이제 발치를 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될 텐데 이게 본 디펙이 뭐 이 정도로 있습니다. 본 디펙 자체는 뭐 밑에 하방에 이용할 수 있는 본의 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큰 문제가 되진 않은데 어떻게 하면 임플란트를 구치부 발적이죠. 구치부에서 발적을 하면서도 그리고 진지발 라인을 구치부에 있어서도 심미적인 진지발 라인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케이스를 풀어보려고 합니다. 아마 조금은 특별한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요. 아마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구치부에서도 심미를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구치부 진지발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들어내는데 포커스를 두고 수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